야, 너의 인생 이제 시작이야. 용의 사주를 가졌으니까 윈도스핑 잘해야 된다. 신에서는 너를 보고 불쌍하단다. 불쌍하고 가렵다. 부모가 있은들 부모 그늘이 있겠냐. 형제가 있은들 형제 그늘이 있겠냐. 일찍이부터 혼자 되어서 이 세상에 칼날 같은 세상에 내버려졌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너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것이고, 아니냐.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낯서나 아버지 시 빌리고 엄마 배 빌려서 태어났으나 네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버림 아닌 버림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름 다르고 성 다른 형제를 형제 삼고 엄마를 모시고 왜 사주팔자에는 네가 제자다 보니까 파란만장에 많이 겪어라 했다. 안 그랬으면 너의 현재 상황을 봐도 이제 발바닥에 동태 달고 막 움직이는 게 보여.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직업으로도 안정이 되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 그래서 돈을 번다 해도 힘들 것이고 손가락 잡고 셀 일이 있을 거. 건강운이 너무 안 좋아. 몸이 계속 아플 일, 다칠 일 이런 게 너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 1년 반? 2년 정도 거의 몸이 확안 좋아지고 병원 생활만 너무 오래 한 거야. 4개월, 5개월 계속하고 이제 계속 병원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좀 뭔가 괜찮아질까 싶어지면 계속 안 좋은 게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뭐 2년 전에는 뭐 아우스쯤이나 뭐 삼재 뭐 이런 거 끼어 있어가지고 아 그럴 그거 끝나면 좀 괜찮아지려나 아뭐 원래 그냥 별로 사는 게 좋지 않았어가지고 사는 게 예초부터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펴진 날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한 30대 되면 좀 괜찮아지려나 하는데 제가 뭐 이게 최근 들어서 점을 좀 뭐, 많이 뻗고. 힘들지. 그래서 내일 점주했던 삼신 할머니가 많이 우셔. 너 잘못될까 봐. 너 죽을까 봐. 사고 나서 죽을까? 장애를 입을까? 어디 병신 될까 싶어서 너 전전긍긍 따라다녀. 그래서 너 말대로 어릴 때부터 네 의지하고 상관없이 좋은 날이 없었고 부모의 기억도 좋은 게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너 이렇게 점주를 했잖아. 이 세상에 나게 했잖아. 그래 살아갈 힘이라도 주게끔 할머니가 너한테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꿈에 선몽도 받을 거고 직감도 받을 거고, 답답하니까 어디 가서 점한번안 본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디 가면 신가물이다. 이게 많이 들었지. 신은 너한테 명을 주자고 오시는 거야. 첫째는 건강. 네가 건강해야 뭐 직업을 가지든 일을 하든 어디 가서도 인정받을 텐데,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네가 단명사주야. 단명이라서 다 일찍 죽는 건 아니야. 대신 그런 액땜을 남들보다 많이 해. 그러면 네가 태어나서 네가 사주가 워낙 세고 쉽게 말하면 네가 용의 사주를 가졌으니까 용의 사주를 가지다 보니까 니를 놓고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엄마랑 니는 애기니까 엄마 사이에 아버지가 튕겨 나가는 거야. 그게 첫째는 네가 그때 어릴 때안 죽으려고 신에서 어른들이 그 땜을 했던 거야. 아버지가 어쨌든 엄마하고 살지를 못했을 것이고, 엄마가 니를 키운다고는 키웠겠지만, 엄마, 니가 점점 자라면서 엄마도 뭔가에 니하고의 인연이 없었던 거야. 자식은 낳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는 니 혼자, 그게 누구의 도움을 받든 타인의 도움을 받든 이 도움을 받으면서 니한테 땜을 하고 살았던 거야. 그래도 엄청 또 좋은 게 니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또 좋아지겠지. 오늘 내가 이러면
내일은 좋겠지 라고 그냥 열심히 사는 애야. 안 그래? 네. 저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일이 나한테 왔으면 오늘 여기 최선을 다하고 어찌 보면 네가 이때까지 30평생 살면서 내일을 그릴 수 없었으니까 내일이란 와야 오는 거니까 라고 네가 마음을 좀 많이 닫고 사는지도 몰라. 너희 집은 벌이라는 게 내려와. 아버지, 할아버지 짐승을 잡았던 벌, 다뤘던 벌, 먹었던 벌 그걸 영산에 묶였다 그래. 조상이 좋은데 천도가 되지 못하고 어떤 고에 매여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너한테 해준 건 없지만 자손이니까 찾아와. 그래서 이 왕래를 한다는 거는 가시손이 되니까 네 길이 조금 막힐 수도 있고 우환이 한 개 올 게 두 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조상은 좋은 데 가게끔 고에 매여 있으면 풀어드려야 돼. 그거는 산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이 기운들이 너한테 계속 오니까 어떤 날은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받아. 가려버리는 거야. 어른들의 선택이 잘 됐다 잘못했다 하고는 네 인생을 망쳤으니까 화는 진짜 나. 근데 지금부터는 네가 네 인생을 찾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열심히 살아. 사는 대신 네가 공덕을 쓰임 드리라 했지 빌고 살아라는 거는 너는 조상의 덕이나 신의 덕이 없이는 살기가 조금 빡빡해. 일반 사람하고 조금 달라. 그래서 너한테 예감으로 직감으로 촉으로 빠르게 빠르게 너한테는 줘. 네 지키는 수호신도 계셔. 할머니 지키고 계신다 했지. 그러니까 아가 세상살이에 힘들거든 아까 그랬지. 부모 형제 다 없다. 세상천지 고아 아닌 고아처럼 이 세상 살아갈라 힘이 드니 살다가 살다가 힘이 들면 할머니를 찾아라. 네가 미워도 아버지고 미워도 할아버지고 그지? 이분들은 작든 크든 네가 조상이라도 닦아서 천도해주고 그래야 그따 못다산 명을 네한테 주고 못다산 복이 있으면 너한테 점주하러 온 거지. 네가 종교에 기여한다 해가지고 그게 버틸 리도 아니야. 너는 사주에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속에 우라통이 터져. 그래서 직업을 가져도 운전을 하든 막 배달을 하든 막 영업을 하든 막 움직여야 네가 좀 사는 것 같아.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 가만히 있으면 숨통이 막혀 죽을 것 같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직업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고 대신에 그런 우환이 덜 오고 네가 노력한 만큼 조금이라도 덕을 보고 인연을 만나고 하려면 이런 조상의 가물은 조금씩 뺏겨주고 살고 천도해주고 살아야 네가 조금 덜 힘들어.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점주돼서 너는 이렇게 조금은 살아야 된다. 너 아무리 바깥은 좋아도 이렇게는 조금 해야 된다라는 게 사람들 조금씩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올해는 음력 2월까지는 몸을 조금 많이 추스려야 된다. 몸을 많이 추스려야 되고 네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한 5, 6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좋은 인연이 또 만나. 직업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되고 근데 이 운세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타기 같아. 윈드스핑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지는 않겠지만 병원 다니면서 네가 좀 쉬어야 될 때는 좀 쉬고 이렇게 컨디션 조정을 해. 아, 저 점집 다니면서 처음 얘기 들어봐요. 그래도 나아질 거라고. 한 번도 지금까지 이게 좋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 너의 인생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요. 뭐 다 사랑부터 아닌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이만큼 힘들었으면 좋은 날이 있는 거지. 올해는 복 많이 받고.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몸이 좀 많이 아픈 사례자인데 좀 만성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사주에는 장애를 입을 수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인연이 좀 짧았을 것이고 이제 좀 많이 방황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신을 받아야 된다, 종교인이 되라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신감을은 있지만 굳이 그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빗장을 조금 풀고 사는 게 자기한테 훨씬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야 그 빗장의 문을 열어야만 좋은 사람들의 기운도 들어오고 명도 들어오고 복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조금만 낮추고 살아가는데 여유를 조금 두면 훨씬 지금보다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맨날 답답했던 거 조금 많이 풀리는 느낌이었고요. 조금 진짜 제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 가지고 사실 과거 맞추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과거만 맞추는 점쟁이는 막 그런 얘기 있거든요. 과거만 맞추는 거는 많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미래 방향 제시해 주시는 거에 너무 많이 공감되고 감사했어요. 마음 좀 화가 많으세요? 네, 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가 보내진 거.